안녕하세요, 다이아언니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얘기입니다. 저처럼 큰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컬렉션이죠. 단클립의 레전드 오브 다이아몬드 컬렉션. 컬렉션 내 세 개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다이아몬드와 미스터리 세팅의 루비. 두 번째, 빛과 컬러가 나누는 장엄한 대화. 그리고 세 번째, 유연한 모티브와 빛나는 조화의 젬스톤입니다. 그 중에 큰 보석이 돋보이고 우아한 품격이 돋보이는 젬스톤 카테고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소개한 작품을 포함해서 무려 25개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클립 하이주얼리 그리고 미스터리 세팅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레전드 오브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2018년에 발굴된 910캐럿, 무려 91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67개의 다이아몬드로 커팅한 작품 2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910캐럿은 역사상 채굴된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서 사이즈와 품질 측면에 다섯 번째로 큰 원석입니다. 완벽한 D컬러와 아름다운 투명도, 높은 수율을 형성하는 2A 타입의 화학 구조를 갖췄다고 하죠. 타입 2A는 좀 귀하죠. 색감이 완전 순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희귀합니다. 세 작품 정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아뚜루 미스테리 U부터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79.35캐럿이네요. 컬렉션 내에는 최고 중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딱 봐도 화려한 다이아몬드죠. 와. 최근 제가 주얼리 쇼 등을 다니고 전시회도 다녀봤는데 저거는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아마 퀄리티가 좋아서 빛이 어마어마하게 뿜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다이아몬드는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고 인디비주얼 미스터리 세팅 구조로 교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세팅을 위한 스퀘어 컷 루비가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더 강조해주죠. 57개의 각면은 젬스톤의 한층 눈부신 빛을 선사하고 테이블의 형태와 사이즈는 마치 투명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미스터리 세팅 구조를 중앙의 다이아몬드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는 탈착한 후 체인과 함께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코 미스터리 U는 반지와 귀걸이가 있습니다. 반지는 두 손가락 사이에 중앙을 약간 벗어나게 배치된 중앙의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자리한 미스터리 세팅 리본은 비대칭의 움직임으로 모던하게 보입니다. 귀걸이는 특이하게 서로 반대의 컬러를 지녔습니다. 조금 다른 느낌의 매력으로 조화를 이루고 탈부착 가능한 펜던트는 변형할 수 있어 섬세함이 돋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석에서 커팅한 라운드 다이아몬드 두 개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12.61캐럿의 타입 2A의 D컬러의 플로리스 쿠션컷 다이아몬드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쿠션컷이라 더욱더 다이아몬드가 매력이 있어요. 다른 때 여러 가지 컷을 할 텐데 다이언니가 좋아하는 컷은? 저는 쿠션컷하고 물방울컷이 좋아요. 세 번째는 앙트트랑 미스테리 U. 풍성한 사이즈의 아이셔컷 다이아몬드 두 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팔각형 디자인은 스톤 내부에 반사되는 빛을 강조하며 불타는 듯 강렬한 광채를 드러내죠. 브레슬렛을 휘감은 여러 줄의 다이아몬드가 서로를 얽히면서 화려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10.88캐럿의 2A 디칼라의 플로리스 타입 아이셔컷 다이아몬드 두 개의 미스터리 세팅을 위한 스퀘어컷 사파이어가 구성되어 있죠. 오, 이게 팬시컷을 하는 이유가 중량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라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조각들을 최대한 중량을 살려서 띄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아지면은 이제 라운드 컷으로 흔히 쓰는 멜리 사이즈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머지 6개의 미스테리우, 오너먼트, 띠사주, 슈망, 드라프리, 그리고 아시메트리도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가 돋보이죠. 모든 작품에 키워드로 들어간 미스테리, 미스테리 세팅을 알 필요가 있어요. 반클립의 기호세 기법을 아시는 분들이면 미스테리 세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테리 세팅은 주얼리 제작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이고 가장 정교한 시그니처 기법으로 손꼽힙니다. 프롱이나 다른 메탈 구성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서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세팅해 전체 작품의 벨벳처럼 부드럽게 일체감을 펼쳐냅니다. 마치 한 덩어리처럼. 1933년에 특허를 등록한 미스테리 세팅은 소수의 장인만이 그 비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의 전문 기술은 매우 복잡해서 완벽한 커팅을 완성하기 위해 최대 8시간의 작업 과정을 거칩니다. 미스터리 세팅은 순차적으로 개발된 나베트 미스터리 세팅과 비트라이 미스터리 세팅이라 불리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나베트 미스터리 세팅은 폴리싱 처리된 마키즈컷 스톤을 활용합니다. 새의 깃털이나 꽃잎과 같은 디테일을 생생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구현해내는 기법입니다.
비트라인 미스터리 세팅은 주얼리 양쪽에 마운팅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스톤 특유의 반투명을 한층 더 강조하는 기법이고 정교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광을 내 섬세한 컬러를 자랑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반클리프 아펠의 CEO 니콜라 보스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운 잼스톤과 탁월한 노하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4년간의 깊은 고찰, 창조, 강렬한 감정을 담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 혹은 미술 작품을 볼 때 결과에도 놀라지만 그 과정을 알게 되면서 놀랄 때가 더 많죠. 반클리프 아펠은 그런 과정도 예술로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다른 브랜드나 주얼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해서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현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